그쪽입니다. 사장이에요. 자지연거의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로시담. 연거는 한가무사지시라. 양시왈 신시는 기용이 서야람. 요요는 기색이 유야람. 정자왈 차는 제자 선형용 성인 처야람. 위신신자 설부진고로 갱차요요짜니엔. 금이는 연거지시에 불택타 방사면 필태 엄녀하니 엄녀시에 착차사자 부득이요. 택타 방사시에 역차 착차사자 부득이니엔. 유성이는 변자유중화지기람. 자지연거의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로시다. 공자께서 한가하실 때에, 이게 한가하다는 것은 강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 조정에 나가시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평소에 지내실 적을 말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용모가 아주 편안하셔. 신신이야. 어디 막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또 안색은 어떤가 하니까 안색은 요요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연거라는 것은 한가 무사지시라.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일이에요. 양씨와 신씨는 기용, 그래서 용모지요. 그 용모가 서야. 서자는, 서자의 반대말은 찡그릴 빈자거나 찡그릴 축자가 될까요? 그죠? 무슨 근심이 죽으러 막 이마살을 찌푸린다 그러잖아요. 요요라는 것은 기색이유요. 요요는 그 안색이 낯빛이, 그죠? 낯빛이 유쾌한 거야. 얼굴 빛이니까. 이 얼굴이라는 말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보니까 성인은 천도 그 자체가 드나들기 때문에 천도에 맞춰 움직일 뿐이지 거기에 뭐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자왈 차는 제자 선형용 성인처여라. 정자 말하기를 이것은 제자들이 그 성인의 처신하는 것, 처신을 형용했는데 참 잘한 거예요. 형용을 참 잘한 자리야. 위 신신자 설 부진고로, 신신자라는 두 글자로 그설 부진이야. 그 이야기를 다할 수가 없어. 신신자 두자 갖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갱착 요요자 아니 또다시 거기다가 요요자 두 자를 붙였으니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우리 숙제예요. 금이는 연거지시에 지금 사람들은 한가할 때는 주로 뭘 할까요? 거의 10중 8구 소파에 누워서 TV 보거나 고기 덮치고 술 먹고 그렇잖아요. 거의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한번 공자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금이는 연거지시에 오늘날 사람들은 평소 거처할 때에 불 태타 방사면 계열을 태 계열을 타 방자는 마음이 풀어지고 사자도 예, 조심하지 못한 거죠. 불 태타 방사는 태타하고 방사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근엄하게 있잖아요. 반드시 태엄력. 아주 몹시 엄격하고 싸납게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를 잘하겠다는 사람은 너무나 엄려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태타방사하고, 늘어져가지고 희마리가 없고, 늘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 엄려시에 아주 엄격하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홈잡고 있을 때, 그때 착차화자부득이야. 이 네 글자를 붙여서, 네 글자를 거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 살벌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만 들지, 그죠? 또 태타방사시에 게으르고 푹 퍼져있을 그때에 또한 이 네 글자를 붙여서 얻을 수가 없어. 네 글자가 나올 수가 없어. 유 성인은 변 자유 중화직이라. 오직 성인은 문득 자기 스스로 중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신요유라는 네 글자가 나올 수 있더라 이거야. 네. 거기 11쪽에 세 번째 줄 가보세요. 물을 문자 문 신신요유 성인 성인 득어 천지 자연 그게 써있지요. 신신요유라는 것은 성인께서 천지자연으로부터 얻으신 것이니 약, 그 밑에 보기를 보는 거예요. 약, 학자, 유, 심, 요, 수속, 즉 입어, 엄려하고 유, 심, 요, 서태, 즉 입어, 방사라. 이게 참 논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학자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 심, 유, 요, 수속. 아, 내 마음을 딱 단속하고 수습해야지라고 딱 마음 먹으면 어디로 가냐면 엄려한 쪽으로 들어가고. 그죠? 또 반대로, 아,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지 이렇게 먹었다 하면 방사한 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화의 길을 못 가고 이쪽 끝이거나 이쪽 끝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 여기 엄려한 쪽으로 가면 여기서도 신신유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죠? 마음이, 몸이 편안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기색을 찾을 수가 없지. 또 풀어진 쪽으로 가면 거기서도 또 그런 구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바로 변자유 중화직이라. 성인은 저절로 중화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신유이라는 네 글자를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